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시재생이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장상기 시의원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부 주민들처럼 의원님께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11개 사업에 한 230여 개 정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기반형이나 우리 골목길 재생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주거환경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동안에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던 데가 출구 전략으로 사실은 도시재생지역으로 대부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생활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오래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정비해서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지났다.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있는 주거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치고 닦고 또 주변을 갖다 잘 아름답게 꾸며가는 부분에 이제는 더 이상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건축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경제 기반형이나 골목길 재생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면 네. 진행되고요. 특히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정했던 주거지 정비형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은 좀 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존에 살고 있는 존치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말 노후도가 심하고 정말 주민들 생활 여건이 불편한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노후도나 모든 게 맞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전환을 시켜줬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니라면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도시재생사업을 해제를 하면 안 되죠. 네. 사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정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노후도가 심해서 막다른 길에 와 있다. 그런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갖다가 지금 새로운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이거는 우리 서울시만이 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을 좀 바꿔줘야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폐기시키고 새롭게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왔던 다른 분야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 230여 개 중에서 우리 이제 주거 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30여 군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보존이나 존치나 아니면 정비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어떤 소규모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에서 아니면 공공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 바꿔줘서 새롭게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은 도시재생 대신 공공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임의대로 이걸 갖다 개발한다 만다. 전에는 뉴타운을 지정을 해놓고 공공에서 지정을 했죠. 주민 동의 없이.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대부분이 다 못했습니다. 또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인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일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모든 것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 동의가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성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분담금은 얼마를 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개발이익이 얼마 나올 것인가도 공공에서는 다 그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역시도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기 서울시의원과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